네, 꿀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피파 21호 미리 보는 토트넘 경기. 오늘은 2021-2022 프리미어리그 사우스햄튼 대 토트넘의 맞대결 중국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역시나 오늘 더빙에도 혁태가 함께 하겠습니다. 아, 오늘 경기는 사우스햄튼의 홈구장인 세인트 메리스 스타디움에서 펼쳐지고요. 오늘 경기 주심은 크리스 카바나 주심이 오늘 경기를 관전하겠습니다. 네, 양팀의 선수들이 피치 위로 입장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경기가 펼쳐지는 세인트 메리스 스타디움에 많은 관중들이 모여있고요. 역시나 사우스햄튼의 홈팬들이 경기장을 가득 채워줬습니다. 오늘 토트넘은 서드킷 유니폼을 착용하고 경기에 나설 예정이고요. 역시나 손흥민 선수가 선발로 뛸 예정입니다. 오늘 경기를 펼치는 양팀 5위에 위치한 토트넘과 14위의 사우스햄튼. 두 팀의 최근 맞대결 전적은 토트넘 기준으로 3승 1무 2패, 토트넘 조금 우위에 점하고 있고요. 최근 세 경기는 모두 토트넘이 승리를 가져가면서 최근에 좋은 흐름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를 펼치는 사우스햄튼의 선발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프레이저 포스트 골키퍼, 발렌티노, 리브라멘토, 얀 페드라네크, 모하메드 살리수, 카일 워커 피터스, 레이선 에드몬드, 제임스 워드 프라우스, 오리올 로메르, 모하메드 엘리오누시, 시오 웰컷, 아르만드 브로야 선수가 핫세리트 감독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에이머스는 원정팀 토트넘의 선발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위그로리스 골키퍼, 에메르슨 로얄, 자페 탄강과 에릭 데아이어, 벤 데이비스, 세세뇽, 피에르에메 호이비에르, 해리 윙크스, 델리 알리, 해리 케인,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콘테 감독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네, 오늘 경기를 펼치는 양팀, 오늘 경기 승점 3점은 어느 팀이 가져갈지. 세인트 메리스 스타디움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작년에 4골을 또 터뜨렸습니다. 또 좋은 경기의 기운이 흐르고 있는 오늘의 경기장에서 과연 손흥민 선수가 어떤 활약을 펼쳐줄지 이런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사우스햄튼은 브랜드포드전 한 경기만 연기가 됐습니다. 최근 5경기 전적 1승 3무 1패. 승부다 무가 좀 많기 때문에 오늘 경기 승점 3점이 절실할 것 같고요. 토트넘은 최근 5경기에서 4승 1무를 기록하면서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요. 또 콘테 감독 하에 또 선수들이 많이 좀 안정화를 찾은 토트넘, 오늘 경기 주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주심의 이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 시작했습니다. 보시는 화면 오른쪽이 토트넘, 왼쪽이 사우스햄튼입니다. 네, 오른쪽에서 에메르슨 로얄, 해리 케인에게 연결, 손흥민 뒤쪽으로 슈팅! 골! 피에르에메 호이비에르! 네, 오늘 경기에 선취골을 가져가는 토트넘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도움, 그리고 피에르에메 호이비에르의 완벽한 마무리. 손흥민 선수가 박스 안쪽에서 살짝 공간을 열어줬고요. 호이베리 선수가 왼발로 강한 슈팅을 기록하면서 포스터 골키퍼도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경기 초반에 선취골을 기록하면서 1대0로 앞서가는 토트넘. 역시나 콘테 감독도 열정적인 리액션으로 호이베리 선수의 골에 화답하고 있습니다. 네, 1대0으로 앞선 채 계속해서 공격을 이어갑니다. 10분 이전에 좀 골이 나왔기 때문에 토트넘은 굉장히 유리한 상태에서 공격을 진행할 수가 있고요. 뒤쪽으로 연결, 안쪽에서 슈팅! 막아내는 위그로리스 골키퍼입니다. 역시나 위그로리스 골키퍼가 좋은 선방을 펼쳐주면서 실점을 허용하지 않았고요. 또 골키퍼의 또 열정적인 리액션. 뒤쪽으로 손흥민, 거친 태클이 들어왔습니다. 베드라네크의 깊은 태클. 네, 주심은 옐로 카드를 선언했습니다. 베드라네크 선수가, 손흥민 선수가 볼을 잡는 과정에서 좀 강하게 태클했고요. 하스니트 감독을 좀 갸우뚱거리면서 왜 이게 옐로 카드냐 하는데, 이런 포인트까지 또 좀 기록을 하면서 디테일을 보여주고 있고요. 프리킥 키커는 손흥민 선수입니다. 실제 게임에서는 해리 케인 선수가 나서는데 또 피파 22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키커로 나섭니다. 호이비르 한번 페이크 주고요. 손흥민의 슈팅 벽 맞고 굴절되면서 나오는 과정에서 공을 잡아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좀 더 가까운 위치에서 프리킥이 주어지는데 핸드볼 파울입니다. 네, 핸드볼 파울이 선언되면서 손흥민 선수가 다시 한번 프리킥! 살짝 빗나갑니다. 손흥민 선수가 오른발로 감아찼는데요. 골대 우산단에 살짝 빗나가면서 슈팅 기회를, 골 기회를 놓쳤습니다. 손흥민이 몸싸움에서 이겨냈고요. 이번에도 슈팅! 골대 강타! 손흥민 선수가 최근에 좋은 움직임을 오늘도
과감없이 보여주면서 슈팅을 위협적인 슈팅을 두 차례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점수는 여전히 1대0. 왼쪽에서 해리미스가 앞쪽으로 붙여졌고요. 해리케인 슈팅! 마무리입니다. 페이저 포스터의 선발! 와우! 해리케인 선수가 안으로 잘라 들어가면서 바로 왼발로 연결을 했는데 골로 연결되진 않았고요. 계속해서 공격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추가 시간은 약 3분이 주어진 가운데 1분 정도가 소요됐고요. 박스 안쪽에서 슈팅! 골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아, 델리 알리의 왼발 슈팅! 이번에도 포스터 골키퍼가 아, 동물적인 감각으로 선방을 보여줬고요. 아, 저는 또 아, 골인 줄 알았습니다. 아, 또 이 기회를 좀 놓치면서 아, 델리 알리 선수가 기회를 놓치면서 본인의 공격폼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를 놓쳤고요. 다시 한번 델리 알리 슈팅! 수비한테 막히면서 역습을 이어가는 과정에 조심히 1수리 올렸습니다. 네, 피파 21의 미리보는 토트넘 경기 2021-2022 프리미어리그 사우스햄튼 대 토트넘의 맞대결 전반전은 호이비에르 선수의 골로 1대0으로 토트넘이 앞선 채 경기를 마치게 됐습니다. 전반 초반에 이르게 공격을 기록하면서 대량 득점을 기록하는 건 아닌가 하는 흐름이었는데 계속해서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지만 뭐 골대 강타 그리고 살짝 벗어나는 슈팅들을 기록하면서 더 이상 추가 골을 기록하지 못했고요. 여기서 또 후반전에 돌입을 하면서 또 양팀 오늘 경기 어떤 내용을 보여줄지 여러분께서도 많은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른쪽에서 밀고 나오는 과정 태클이 이어졌지만 조심히 파울이 손은되지 않았고 이번에는 어우 손흥민 선수의 백태클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뒤에서 추구해 거친 태클을 시도하면서 옐로 카드를 받았고요. 어우 로메오 선수가 볼을 잡는 과정에서 아 손흥민 선수가 조금의 타이밍이 좀 늦은 도전이었습니다. 네, 로메오 선수가 강력하게 항의를 했지만 더 이상의 이의제기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역수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요리 선수의 선방 그리고 안쪽에서의 슈팅 골대 강타입니다. 오 잡자마자 왼발로 슈팅을 기록했지만 골대 상단을 맞으면서 그대로 나가게 됐습니다. 후반전 초반에 공격을 밀어붙였던 사우스햄튼 하지만 소득 없이 끝났고요. 이때 교체 카드를 가지고 가는 하스미틀 감독입니다. 시오 웰커 선수가 나오고 우사 제네포 선수가 투입됐습니다. 토트넘도 헤리윙크 선수가 나오고 상기 은도벨레 선수가 투입됐습니다. 이번에 오른쪽에서 공격을 이어가고 있고요. 손흥민의 슈팅! 포스터의 선방 코너킥으로 이어가는 토트넘입니다. 후반 초반에 사우스햄튼의 거친 맹공을 막아냈던 토트넘 한번 분위기 전환을 위해 슈팅을 가져갔지만 골이 기록되지 않았고요. 오늘 골을 기록했던 호이비에르 선수가 나오고 올리버 스킵 선수가 투입됐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사우스햄튼도 네, 아르반도 브루야 선수가 나오고 스튜어트 암스트롱 선수가 투입됐습니다. 오른쪽에서 에메르송 노열 주고받으면서 박스 안쪽까지 들어갔습니다. 올리는 과정 수비 마크 굴절됐습니다. 오! 조심히 1순위 올렸습니다. 오! 카이로크 피터스 선수의 핸드볼 파울을 선언했는데요. 아! 수비 마크 굴절되는 과정에서 오! 워크 피터스 선수의 손에 맞았고요. 여기서 교체 카드를 바로 가져갑니다. 에메르송 노열 선수가 나오고 레길론 선수가 투입됐고요. 해리케인이 PK를 준비합니다. 해리케인! 들어갔습니다! 추가 골을 기록하면서 2대0 앞서가는 토트넘! 해리케인 선수가 골을 기록하면서 최근에 좋은 흐름을 이 골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골키퍼의 동작을 보면서 오른쪽 구석으로 향했던 PK 깔끔하게 성공하면서 2대0으로 앞서가는 토트넘입니다. 아쉬워하는 하스위트 감독. 네, 2대0으로 앞선 채 경기시간은 약 10분 내외가 남았습니다. 경기시간은 약 10분이 안 남은 가운데 오른쪽에서의 슈팅! 살짝 빗나갔습니다. 교체 투입된 암스트롱의 슈팅. 세세뇽 선수가 공간을 내줬고요. 오, 아, 살짝 핑거팁이 있었네요. 추가 시간이 5분이 주어진 가운데 거의 다 소요가 됐습니다. 네, 뒤 조심해 1순위 올렸습니다. 피파 21을 미리 보는 토트넘 경기 2021-2022 사우스햄튼 대 토트넘의 맞대결 호이비에르 선수와 해리케인 선수의 골로 2대0으로 승점 3점을 가져가는 토트넘입니다.
네, 역시나 오늘 좋은 활약을 펼쳐줬던 양팀의 선수들, 또 사드킷을 입고 승점 3점을 가져가는 토트넘이었고요. 토트넘이 승점 3점을 가져갔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이상 중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